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남자가 내 말 곱게 듣지 마. 왜 그러냐면 본인은 누가 뭔 말을 하면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내한테 이득 된 것만 들으려고 하지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좋은 소리를 내 귀에다가 들으려고 생각을 않고 무시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엄마죠. 네.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너 직장 나가. 내가 알아서 나가. 잔소리 하지 마야. 네. 아닌가?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 1년에 직장을 몇 달을 다니나? 1년에요? 1년이면 직장을 몇 달을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거좀 안 나왔죠? 그 말을 물어보는 거잖아. 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해서 엄마 안고 있잖아. 왜 1년에 직장을 몇 달을 다니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만큼 직장을 안 다닌다는 소리를 하는 거고 또 엄마의 아까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은 직장 나나 직장 나가라 그런 것은 본인이 말 귀담아 들으려고 생각조차를 안 한단 말을 하는 거고 알아들어?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집에 딱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거. 네. 크게 대답하세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나이까지 한 번 삐진 거 본인이 삐졌어. 사람하고 싸우다가 엄마랑. 예. 엄마랑 싸우다 삐지면 1년이고 말을 안 할 사람이야. 본인 성격을 말하는 거야. 예. 엄마 크게 대답해. 저랑은 안 그러는데 이제 사적으로 보면 안 보죠. 예. 그러니까 성격이 그만큼에 고시식하고 네. 유도리가 없고 네, 없어요. 엄청 고지식해. 밖에 가서 일하는 것 자체를 사람하고 대인 기피층이라 그래야 되지. 사람들하고 이야기 자체를 본인이 싫어한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나한테 조그만 소리 했다가는 그게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아, 내가 곤쳐서 훗날에 내가 너부터 잘 되면 되겠다는 게 하면 되는데 저희 새끼 다음에 만나면 직장 딱 때려치고 길거리 지나가면 그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야. 네. 웃네? 맞지? 예. 응? 그 개새끼 지나가면 지나가봐.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있잖아. 대주는 엄마가 돈도 대줘도 용돈. 네. 지금 본인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 근데 엄마가 용돈 주기는 다 큰 나이 아닌가? 맞죠. 맞지? 예. 말은 청산유수네. 대답도 잘하고. 예. 그치? 시험 좀 깎아라. 그 잘생긴 얼굴 시험도 안 깎고 집에 처박아 들어 앉아서 게임은 그렇게 잘 눈에 들어오면서 직장은 눈에 그렇게 안 들어오디? 예. 틀렸으면 따져! 아니. 맞아요. 맞아요. 맞지? 예. 그리고 니네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너네 아버지! 성격 그대로 닮았어. 친아버지요? 근데 자네가 자기 당신 아버지도 싫어하잖아. 예. 절대로 안 보겠다고 마음속에서 딱 선 그었잖아. 네. 선 그었으면 했지 아버지가 하는 행동 하지 마. 응? 예. 니네 아버지가 너네 엄마한테 돈 벌어서 갖다 준 적 있어? 엄마 말해. 예. 같이 본다며. 예. 내 목소리가 이러니까 이야기하고 네가 대답 안 하니까 말하는 거야. 네 아버지한테 네가 그렇게 우리 버리고 가서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오기 피우 내가 너는 왜 그렇게 엄마한테 왜 속삭이는데 너나 잘하고 오빠는 속삭이 새끼야. 어? 너는 막 무슨 쟤인데 야 하부님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호떡 장사 할 수 있고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길거리 있다가 군밤 장사 할 수 있는 거고 옥수수 삶아서 옥수수 장사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야. 남네 새끼가 돼가지고 주집도 아니고 방직해서 컴퓨터 누가 네 거 뛰어갈까봐 컴퓨터를 노름하고 있니? 틀렸어? 맞아요. 응? 근데 얘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핸들지 마시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내 몸의 하가 내 몸의 하를 일로 풀어내고 성공이란 단어로 풀어내면 좋은데 내 가슴에서 그대로 갖고 있잖아. 실천으로 옮겨야 되잖아.
그치? 실천에 옮길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 응? 뭐든지 귀찮아잖아.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남 밑에서 못 있겠어. 남이 잔소리한 것도 듣기 싫고 지가 뭔데 나한테 훈계해. 자는 마음이 딱 그 마음이야. 네, 그치? 그러면 당신이 오늘 하면 오늘은 아무나 되나? 오늘 기질이 있어야 돼.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오늘가 될 것이고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100만 응? 군사를 어? 거느릴 거야.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오늘가 되려면 밑바닥부터 청소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잖아. 응? 저 초등학교 삐졌던 마음이 지금 나이 먹어서 그대로야. 응? 그대로 생각이 거기서 멈췄어. 응? 틀렸나? 초등학교 때요? 그래. 우리 초등학생 애들 뭔 말은 삐지잖아. 예. 그치? 예. 그 마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별로 친하게 못 지냈을 거야. 네. 많이 왕따 당했을 거야. 네. 정말 학교 다니기 싫을 만큼. 예. 그러면 자네 그 애들한테 지는 거야. 네가 니네들이 왕따 시킨 나. 나 이만큼 성공했다. 책 부지런히 읽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건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움직여서 나 적성이 뭐가 맞는지 한번 해볼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어? 그 말만 해요. 이건 무당이 답 찾아주는 게 아니야. 어? 무당이 그냥 빈말로 그래 자네 손끝에 기술 갖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소. 그냥 던진 말일 수도 있고 그냥 쉽게 말할 수도 있는 말이야. 그러나 내 머릿속에 확고하게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 엄마한테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가 안 돼. 핑계인 것밖에 안 나는 안 들려. 자네 마음에 들었을 네, 때 맞아요. 안 그래? 맞아요. 맞지? 그러면 성격은 깡패 같은 기질 있어. 성격은 예, 좀 욱하는 것도 좀 있고 있다고. 예. 그러면 가서 시골 가서 농사라도 지어가지고 포크레 갖고 어 트럭 타갖고 농사라도 지어서라도 한번 먹을 생각 안 해봤어? 땅이 있어야죠. 또 그러겠지. 시골 가면은 예. 응? 사람이 부족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해. 예. 그 하루 가서 10만원, 20만원 일당 준대. 그러면서 해볼 생각 안 해? 예. 가만히 얌전하게 앉아있으면 밥 나오냐, 콩 나오냐, 물 나오냐, 국 나오냐. 뭐 너만 먹으면 뒤에서 볼까? 야. 틀렸어요? 아,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니네 엄마가 니 보고 안 죽고 사는 게 용하다. 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원래 너네 엄마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거든. 엄마 성격이. 에헤. 급한 성격에 너를 아들을 진짜 보고 있을 때 얼마나 천벌이 날까 싶다. 아닌가? 나겠죠. 얘 개새끼, 나겠죠가 뭐야, 새끼야. 그냥, 우리 엄마도 그만큼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 엄마 여자니까 내가 엄마 이제 거두리라 그 생각은 이만큼도 안 들어와. 눈꽃 많지도 아닌가? 그치? 말만 하면 뭐해. 말은 다 할 수 있어. 실천은 옮겨야 되잖아. 응? 응? 아버지에 대한 오기는 머리에서 끝까지 찼어요. 응? 한번 물어보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았니? 아버지한테 맞았죠. 그럼 아버지한테 맞았으면 그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만 하지 마. 내가 아버지가 우리 엄마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집에 돈도 안 갖다 주고 바람나서 집 나갔으면 내가 우리 엄마 지키리라. 그래서 당신 앞에서 훗날에 내 엄마가 얼마나 어? 잘 됐고 우리 저 이쁜 엄마를 버린 당신 어? 내 아버지한테 얼마나 떳떳하게 당신이 클 수 있는 어? 기회는 얼마든지 있잖아. 이게 뭐 하는 거냐? 어? 나는 뭐가 안 돼? 네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맞죠. 그치? 그만 내리라도 기계 한번 달아봐. 기계요?
기계 한번 달아봐. 안 맞는다 소리 하지 마라. 응? 그리고 차츰차츰 달아서, 응? 기술직 배워서, 훗날에 내가 돈이 조금 벌고 싶다 했을 땐, 일단은 내가 밑바닥부터 배워야 장사를 한다고 했잖아. 그걸 한번 키워 올라가 보라고. 알았어? 먹고 싶은 거. 넌 절대 결혼하지 마.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어, 결혼하면 안 돼요? 안 되느냐 아니라 이렇게 일도 안 내. 아, 어? 네, 네. 누구 여자 아니, 어떤 여자 인생 망치려고 자리 잡은 다음에 결혼. 그렇지. 네, 자리 잡은 다음에 결혼해야죠. 응. 남 귀한 딸 고생시키면 안 되죠. 그렇지. 네. 그래도 웃기는 웃네. 저렇게 욕 처먹어도. 저 삐지기 잘하는 애가. 원래 좀 요즘은 성격이 그래. 근데 자네 머리 쓰고 오기에 내가 화가 난 거야 지금. 그 정도 오기를 아버지한테 갖고 있으면 자네는 그런 행동 하지 말고 나 우리 아버지 행동 안 하는데요 일하라는 뜻이야. 이래서 내 아버지한테 아까 말했잖아 내 엄마 고생시켰던 거 불쌍하잖아. 안 불쌍해? 그치? 그런 것을 보여주라는 뜻이야. 훗날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시켜서 내 엄마를 이렇게 어? 당신이 버린 내 엄마 내가 책임졌다 그런 마인드는 갖고 사람 말을 하는 거야. 틀렸나? 맞죠. 그치? 언니는, 언니는 뭘 봐줄까? 언니, 언니 사주에 뭘 나가, 개뿔! 응? 일부정사 없어. 네. 일부정사 없어. 네. 응? 그거 일부정사 없어요? 네. 네. 언니가 지금 네. 어떤 분하고 산다 치더라도 네. 떨어져 살았으면 살았지. 네. 한 집에서 네. 이불 덮고 네. 여보 사랑해 사랑해 하고 살지를 못해. 네. 맞은 것만 대답하세요. 사랑해 사랑해는 해야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렇게 확신한 믿음이 없네요. 진짜인가? 맞나? 이런. 그 사랑해 사랑해 그 뜻이 아니잖아요. 나를 책임지고 네, 네. 나를 여자로서 네. 편안하게 앉혀놓고 네. 밥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왜 말을 사우정처럼 들으세요? 응? 또 언니가 나가서 직장 가서 일을 하면서 네. 그만큼 고생하셨으면 됐지. 네. 또 고생하시려고 그래요? 응? 그래서 말로 사랑을 사랑해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안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진로 중요한 것은 생계 유지잖아. 그렇잖아. 생계 유지가 돼야지 사랑이고 나발이고 있는 거지. 생계 유지도 안 되는데 사랑해. 사랑이 밥 먹어? 어? 사랑 타랑해. 사랑이 밥 먹여 주니? 안 그래? 그래도 조금 나으니까 전보다는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나으니까. 그래? 예. 3년만 더 한번 가봐라. 아, 그래요? 응?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3년만 가봐라. 잘 살았으면 좋겠다만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만은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지금 상기점을 볼 거야. 잠시 잠깐. 언니네 형제간들이 다 하나같이 밝은 인생을 못 살고 미친 인생을 살 거야. 언니네 가족이 뭔 말인지 알아? 다 내 엄마부터 친정 엄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한번 물어봐. 어느 할머니 젊었을 때 가신 할머니가 누구야? 당신네. 당신은 알 거야. 저한테 할머니예요? 네. 저한테 할머니는 저도 조상은 잘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 왜냐면 전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아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가신 건 맞죠? 네, 그렇죠. 그렇죠? 왜 이 말 하냐면 할머니 자에 고물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못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약간 몸이 지체 장애인처럼 참 몸이 안 좋으신 분이 계셨을 거야. 고모란 분이. 아 고모요? 아 저한테 고모예요? 아니면은 우리 고모 할머니? 아니면 진짜 고모 우리 아빠 형제 고모? 고모 할머니인지 고모인지 나도 고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들어. 아, 지금 그래요? 고모자라고 지금 그러셔. 약간 지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 근데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돈을 안 남기는 게 아니라 큰 자손한테 우리 자식을 부탁한다, 네 동생을 부탁한다고 돈을 남기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 동생, 그 고모 보살피지를 못했어. 뭐 말인지 알아?
집안에서 아마 이게 쉬쉬하고 넘어갔던 거야. 그래서 젊은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굶어 간 당신 고모 고모의 한이 너무 깊어 깊다 보니 당신의 여자들 당신의 형제들 여자들은 다 맞고 살아라 남자들 결혼해서 맞고 살든지 다 이혼을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정신을 못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왜? 그 아이가 제정신을 못 갔으니까 그 아이가 아픈 몸으로 갔으니까 알아들어?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잘 그 위에 모르겠네 그거를 당신 몰라도 일단 이것은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응? 그래서 한번 물어봐 응? 6남매인지 7남매인지가 누구야? 6남매 7남매? 노트북 치니까 빨리 대답해 당신. 아니 이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형제 우리 아빠 쪽도 사형제 아빠 형제도 근데 엄마 형 아 엄마 형제겠다 6형제 왜냐면 이모들 이모 둘 이모 셋 키네 외삼촌 엄마 뭐 그러니까 6남매 7남매 맞죠? 그러니까 하나가 6남매 7남매 있죠? 하나가 이런 게 그 고모예요 아, 엄마 쪽이네 그럼 예. 엄마 쪽 그, 그쪽 삼촌들한테 고모라고요 아, 알아들어요? 엄마 형제 중에 네. 외삼촌이 부모님이 불편하시다고 그랬어요. 여자 또 있다고요. 아, 외삼촌 그래요? 말고 고모 짜가 아, 고모 약간 네. 응?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네. 태어나서 열병으로다가 아. 똑똑했는데 네. 약 잘 못 먹여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게 상기점이라는 거야. 이게 상기점이라는 거. 그래서 부디부디 부탁한 내 자손 그렇게 해놓고 집이 당신 집이 홀라당 발라당 다 망한 집이야 다 정신들이 내 정신이 아니고 내 목숨 가지고 제대로 내 목숨 노릇을 못한 집이 당신 집안이야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 하나같이 힘이 들어 다 힘이 들어요 자손들은 자손들로 힘들고 언니들 형제들은 형제들로 힘들고 알아들어요? 남자들 두 분은 두 분대로 힘들고 형제들 중에서 남자도 두 분 알아들어요? 저한테 형제요? 네 누구를 지금 말하는지 남자 두 분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지금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뭐 신랑과 상관이 없어요 다 같이 들어오니까 형부도 됐다가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까지 어디 가서 무당 소리나 삐약삐약 하고 촛불이나 켜라고 아니 저기 빌었던 소리나 삐약삐약 하고 뭔 말인지 알지? 아까 내가 당신 혼자 본다는 소리를 조져버리려고 해서 아들 없었으면 왜? 네가 무당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건방지는 행동이 있어 제가요? 그러니까요. 당신 아들 살리려면 죽는다는 뜻은 아니야 내가 겸손해져 점집에 갔을 때 무당 테스트 하지 말고 무당 말 꼬라보지 말고 쩔어보지 말고 뒤에서 흥보지 말고 알아들어? 그 집안에 그만큼 죄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왜? 한 사람이 무당이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는 신이 계셔 신이 계신 것은 네가 안 보이잖아 눈으로 못 보잖아 그러니 무당 그만 죄라는 뜻이야 알아들어?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4년 전에 5년 전에 4, 5년 전에 내가 돈으로 엄청 힘들었을 거야 4, 5년 전에요? 굉장히 원래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아예 힘든지도 몰라 이제 그러는 게 왜냐면 특히 4, 5년 전에는 나한테 다 쓸어가 버리래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바가지 사고 새로 시작하는 해거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거 제가 이부종사 못한다는 거 네. 삼부종사는 돼요? 삼부종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요. 삼부종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2부종사 못하면은 한 5년 하지. 6년이나 지났다가 슬슬 놀면서 일이나 했다가 그냥 친구 좀 벗삼아 있다가 좀 뒤늦게 애기들 좀 자리 잡아놓고 뒤늦게 가도 된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왜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을 자꾸 붙잡냐면 애들을 그래도 같이 좀 도와준 사람인데 느낄 때 그 사람을 저기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언니 그 사람을 배신하는 소리는 아니야.
그 언니가 그만큼 마음으로 있느냐고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으면 해. 힘들어서요. 그게. 어, 지금 힘들어서 해놓고 또 그렇게 말하면 무당이 뭐라 그래. 무당이 언니 말 듣고 쉬어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힘든데 참아야 참면 좋은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힘들어서 참아도 어차피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애들한테 또 다시 상처 주고 싶지가 않아서. 애들한테 이미 상처는 줬는데 뭘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두 번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게 그 두 번 주는 게 상처인지 애들한테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다. 꼬장꼬장 하는 것보다는 언니한테 꼬장꼬장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거 지켜보는 애들도 힘들 것 같아. 애들도. 그러니까 그러면 2년 4월 잘 견뎌내시고 아셨죠? 견뎌내시고 아까 뭐라 그랬어? 고모의 한이 내 집안을 휩쓸어버렸다. 아까 그래서 원래는 6형제가 아니라 6남매가 아니라 당신이 7형제예요. 한 명이 갔어요. 젊었을 때 친정자로다가 알아요? 그 한이 너무 처음 듣는 소리. 네, 너무 처음 듣는 소리라. 안 나타났을 거예요. 너무, 한 6, 7살? 약간 그렇게 보여요. 약간 입장에 있어서 말을 좀 못하게.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그 나는 엄마가 많이 살아생전 빌고 가셨기 때문에. 그 엄마, 저희는 그래도 다, 엄마가 다. 답을 찾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아까 그랬잖아. 내가 노트북에서 이런 말 잘 안 한다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 시집을 다 가도 몰라서, 일부 종사를 못 해라야. 다 맞고 사는 인생을 살아라야. 어느 누구든 당신 그 형제들이 남들보다 못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지 당신 다 그 형제들이라. 그러게요. 알아들어요? 끝내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촛불만 켜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어디 가서